my way. Not me.방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5개의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것이거든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것은 그것을 칭찬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온갖 유혹에 물들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고자 한다면 오로지 근원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무슨 벌을 내리기보다는 그가 이상적으로 사신과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고 깨닫게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밖에 따로 법이 없거늘 어찌 그 법을 밖에서 구할 것인가. 한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스스로서 열어간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면 지금도 즐겁고 앞날도 즐거우며 나도 좋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자비로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생명을 대할 때 비로소 불살생의 계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같이 정의의 지혜, 또 지혜와 자비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마음으로서 이 땅에 오타 악세간이 살기 좋은 세상 되도록 부처님께 기원하며, 또 우리 오늘 부처님께서는 오늘 방생에서 세세생으로 갈 공덕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가요. 힘들었습니다.